네, 한국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코리아 시니어 우쿨렐레 클럽 연주단이 제49회 하와이 우쿨렐레 페스티벌 참석차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코리아 시니어 우쿨렐레 클럽은 페스티벌 참석 이후 한인 양로원과 상록수 데이케어를 방문해 위문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하와이에서 오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하와이 우쿨렐레 페스티벌이 올해로 49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니어들로 구성된 연주단이 처음으로 페스티벌에 참석했습니다. 평균 연령 73살의 할머니 연주자들로 구성된 코리아 시니어 우쿨렐레 클럽은 페스티벌 참석 이후 오늘 한인 양로원을 방문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냈습니다. 코리아 시니어 우쿨렐레 클럽 멤버 홍숙기 할머니는 70이 넘어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밝히고 한인 양로원 분들도 우리들의 공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 노년의 삶이라는 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쿨렐레를 배웠는데 이거 배워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접근하기 쉽고 또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악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혼자 즐기기에는 너무 그런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악기가 있으니까 한번 배워보십사 하고 또 즐거움도 나누려고 계획하고 왔습니다. 79세 최고령 할머니 연주자들을 비롯해 10여 명의 단원들 대부분이 70대인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 시니어 우쿨렐레 클럽은 18일 하와이를 찾아 25일까지 하와이에 머물며 페스티벌 참가 그리고 우쿨렐레 공장 견학, 레이 만들기 등 하와이 전통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리아 시니어 우쿨렐레 클럽은 오늘 한인 양로원 공연을 시작으로 내일 상록수 데이케어를 방문해 동포들을 위한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